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한낮이 지났는데도요, 날씨가 우중충충하니까 사랑초들이 피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내일 중부는 영하 4도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요. 오늘 뭐 눈이 약간 좀 내렸다가 또뭐 흐렸다가 햇볕도 났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단도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개국이에요. 아이고 예쁘죠? 폼폼은 다 져서 잘랐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일부 자른 것도 있고요. 이건 용어동 구졸초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꽃을 밖에 두면 내일은 영하 4도 예보가 되어 있는데 혹시 5도로 떨어지면 이런 게 국화는 얼었다가 다시 풀리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도 정도 되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국화꽃을 조금 더 보려고 이런 동국들을 안으로 다 들였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구절초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구매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리 채비는 다 했고요. 이제 조금 좀덜된거 오늘 또 맞아 이렇게 또 하우스로 드리고요. 준비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또 들어올 자리가 있나 없나 또 이렇게 살펴보면 또 자리가 또 생기고 해서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요. 아이고 이거는 햇볕이 모자라서 무늬 꽁의 비름인데요.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늦게 이제서 이렇게 핍니다. 해도 모자라고 이런데 지금 늦게서 이렇게 피느라고 아주 그냥 애쓰고 있네요. 심사냉초는 이렇게 하면 피고 있어요. 심사냉초 율리아나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4,000원짜리일 거예요. 이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꽃을 제법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햇볕이 조금 좀 필요한 게 있고요. 해가 없어도 또잘 자란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아직은 앵초가 피질 않고 있어요.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요.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나 저도 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들여다보곤 합니다. 아부틸론 청사초롱은 안으로 들였더니요 너무 좋은가 봐요. 요즘 아주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보라사리들도 요즘 이제 한창 이렇게 꽃보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건 작년에 거거든요. 한창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건 이제 제가 우리 집은 조금 좀 느린 편이에요. 새로 구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요. 벌써 꽃볼이 쭉 하고 하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죠. 물 좋아합니다요. 물도 좋아하고 햇볕은 뭐 중간 정도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장미를 저렇게 한 다발 사갖고 와서 네 포기예요. 5,000원짜리 3개, 요건 향장미는 6,000원짜리인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요. 아 이것도 보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핑크단사라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꽃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요. 요런데 아주 그냥 조롱조롱조롱조롱 꽃대가 다와 있습니다. 봄에도 한 차례 피었는데요. 이렇게 또 지금 또 이렇게 옵니다. 꽃이 엄청나게 요런 게다 꽃이에요. 요렇게 다. 잎 사이사이에. 개화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스카프들도 뭐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SSM 121이라는 건데 요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또 예쁘죠. 특히 할리퀸, 요건 할리퀸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예쁘고 파티글이 요즘 이제 새로 요렇게 또 피고 있어요. 저는 요것도 스카프를 피우다 보면은요 잎에 세균이 잘 옵니다. 제가 요렇게 이제 키워 보니까 요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잎이 요렇게 세균이 있죠. 이게 잘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서 매일 쳐주고 있어요. 아주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자, 여기 앞면도 이렇게 치지만요. 뒷면도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쳐주고 있어요. 한 방에 K를 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한번 오면 잘안 없어집니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잎이 끝이 물러 들어가요. 자꾸만. 이렇게 물러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따줘야 되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습해도 이렇게 물러 들어가고, 너무 건조해도 물러 들어가고, 이럽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새카맣게 말라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저도 키워보니까. 요거 킨노즈도 하나 이렇게 해놨더니 그것도 기분 전환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꽃이. 요거 4,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 세작 베고니아, 볼리비안 시스 베고니아가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라서 이제 삽목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꽃이 안 펴요. 너무 추워서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꽃이 안 피고 요런데 새 겨순 나온 거 있죠. 요런 것만 두고 제가 다 잘랐어요. 잘라갖고 삽목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삽목을 좀 해놨고요. 이거는 잠자러 갈 수도 있어요. 저 첫해에 요만한 거 사왔는데 첫해에 잠자러 갔어요. 그러니까 잠자러 갈 수도 있으니까 물을 여기 겉이 마르면 듬뿍듬뿍 키우시다가 보면 나중에 얘가 잎이 다 말라 들어가면은 잠자러 가는 겁니다요. 그러면은 물을 안 줍니다. 그때부터는 물을 안 주고 있다가 2월 달에 가서 물을 줍니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거든요. 오샤베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요게요. 혹시 잠안 자러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제가 2년 잠자러 가고 올해 이게 3년 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요렇게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새작 베고니아 구매하신 분들요. 조금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아그나타 제비꽃인데, 요게 그런대로 이제 잘 활착하고 있네요. 추워서 요즘은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이거는 좀 딱지라는 건데요. 보이질 않아요. 꽃이 많이 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애호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특이한 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요. 그냥 잎이 막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엄청 작아요, 이게. 요 뭐, 요 잎어 손톱만 하죠, 요게 잎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꽃은 여러 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찍어가지고 학대해 놔가지고 봐야 되지, 요 정도에는 뭐 존재감이 없습니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요즘은 뭐 대문자초가요 정말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희 추선 꽃의 춤. 요거는 그냥 명품 대문자초 그런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건 내리네라고요. 요렇게 하나 사와봤는데 깔끔하게 요렇게 피고 있어요. 내리네. 요거는 이여의화. 요거는 그냥 저렴이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건데, 이것도 저렴이도 예뻐요. 밑에는 핑크, 위에는 하얀 거막 요렇게 나고요. 아이고, 요거 꽃 피고 있으면 아주 보고 있으면 이쁩니다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요. 요건 도려라는 겁니다. 한척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메르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요렇게 올라오고 지금 안 올라와서 꽃을 정확하게 몰라요. 요정 저 아직 꽃안 올라왔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요. 작년에 키우던 거요. 그다음에 이건 도백파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아직 꽃대 안 올려주고 있어요. 이거가 이름이 인자초. 대문자초예요, 요것도. 요즘은 요게 벌레잡이 제비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탄탄하죠? 짱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 이거 초연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엄청 싱그럽죠? 이렇게요. 아이고. 아주 이쁩니다요. 요것도 이제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신닌기야 하트랜드 조이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피고 있어요.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피고 있어요. 요거는 무늬 물봉숭아예요. 요즘 아주 엄청 핍니다. 이렇게요. 물 좋아합니다. 물을 매일 줘야 됩니다요. 이거 구매하신 분들 물 매일 주고 계시죠? 아유, 이쁩니다. 무늬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달리아하고 달리아 9근을 수확을 하고요. 또, 튤립 있죠. 그거를 밖에다 노지에 심어 주려고 해요. 잠깐 밖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주 시클라멘도 이쁘죠? 달리아 9근을 수확을 했습니다요.
달리아 9구는 이렇게 풍성한데요. 올해 꽃을 많이 못 봤습니다요. 꽃을 못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인께 두 가지를 또 얻어가지고 세 가지를 심었는데요. 기존 제가 키우고 있는 거한 가지 자주색밖에 못 봤어요. 내년에 또잘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말려서 저는 요게 이제 대충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화분에 있죠. 플라스틱 풀분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넣고요. 그 흙이 있잖아요. 그냥 구매한 흙 그거를 채워가지고 물을 주지 않고 그냥 관 같은데 뭐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그냥 보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보관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봄이 되면은요, 촉이 막 나와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분가르기 가르기를 해가지고 또 다시 노지에 심으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신문에 똘똘 싸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으신데요. 조금 좀큰 화분 있죠? 플라스틱 풀분 커다란 데다가 그냥 요렇게 세워서 바깥에 흙을 요렇게 채워가지고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면 이게 저기 얼지도 않고 잘 보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작년에 보관을 했더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커다란 이런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갈 만한 이런 화분에 해야 되겠죠? 뭐요 정도라고 요렇게 하시면 요런 이제 화분에 이렇게 풀분에 맞는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그냥 요게 요만큼 묻어서 물을 주지 않고 그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달리아를 여기다 심었었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햇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들어오는 요런 출입구인데 여기다가 해서 제가 튤립을 두 줄을 심었어요. 두 줄을 심고 마지막 줄 요렇게 있는데 튤립은 튤립이 하나 들어가는 간격을 요렇게 두고요. 많이 덮어줘야 돼요. 흙을 많이 덮어주고 튤립 구근에 두배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위에 가랑잎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비가 이렇게 오니까 물은 뭐 별도로 안 줘도 됩니다. 오전에 막 싸래기 눈이 한 차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요. 땅이 안 얼어서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이제는 뭐 국화도 다 지고 없어요. 요거는 백봉 분재 국화 같기도 하지만 용백이라는 국화입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런 색도 있죠. 요거요. 아따, 요거 이름이 다 있어요. 요건 작년에 키우던 폼폼 국화인데 요렇게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다 중부는요. 구절초 또 국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마당에. 요다 졌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중부에서도 월동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있는데 영하 뭐 4도 이 정도 내려갔는데도 끄떡없이 얘가 잘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영하 한 5도 이렇게 이제 되면 12월 달쯤 돼서 온도를 봐서 하우스로 들여놓으면 꽃을 이제 빨리 봅니다. 거의 다뭐 이제 이렇게 다 죽었죠. 이렇게. 애기치라는 건데 이 추위에도 영하 3, 4, 3도, 4도 내려갔잖아요. 얼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풀리서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고요. 아이고, 이것 좀 보세요. 바이소리 이제 꽃이 다 피네요. 국화도요, 피자마자 이렇게 다 집니다. 추운데도 페랭이가 하나 이렇게 피었네요. 용담인데요. 지금 용담 다 이렇게 되어 갖고 있어요. 아이고, 추위 월동이 다 되는 것들인데 이제 막 잎이 다 누래지고 이제 없어질 겁니다요. 그리고 봄에 이제 새촉이 다 돋아납니다. 구절초들만 지금 이제 마당에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용백이라는 국화인데요. 어떻게 이쁘죠? 나중에 또 물이 색이 들어요. 요런 것도 예쁘죠. 국화만 정말 국화만 남았네요. 씨 받는다고 한 포기 사온 금가라는 여기 씨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 딱. 씨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바이솔들은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아이고, 분홍 농사 추워서 어떡할까요? 내일 아침에 영하 4도입니다. 용호동 구절초입니다. 국화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년을 이렇게 기약을 해야 되죠.
국화가 이렇게 화분 채로 월동이 되나요? 이랬는데 활착이 잘된 거는요, 요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됩니다요. 영하 4도인데 영하 4도는 잘 견딥니다, 국화는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활착이 조금 좀덜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영하 4도라 요렇게 둡니다, 밖에다가요.